2020년도 9월 4일 야간장 8시 57분 이제 9시 다 돼가네요. 9시 다 돼가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자 이때는 이제 아주 급등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폭등장이 오나라고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요. 아까 저요 갈림길이 바로 요 지수대가 여기입니다. 3470.59 라인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온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 방송 다 보셨죠? 자,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2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구간이자 마지막 구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지금은 이제 상승장에 떨어지면 매수가 유리한데, 자, 그래서 요 구간에 이제 주가가 계속 반등권을 잡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는 장 조심하십시오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깨지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 347.70 직전 전고점, 자,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무 지수대나 정확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347.70을 돌파를 하면 주가가 강한 반등이 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347.75 라인이 안 깨지죠. 여기 안 깨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반등이 왔다가 다시 조정이 왔는데 이 직전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했던 요 구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구간 때 제가 시황 분석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미국장이 열릴 때까지는 조정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 조정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조정이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이 왔는데 안 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강한 반등이 왔고 요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 다 시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미리미리 제 방송을 들었던 사람은요, 여기에서 매도를 지금 진행된 사람이 지금 2명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전 전고점을 돌파한 요 구간을 이제 깨고 내려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아까, 방송으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요 구간에 요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해외 선물이죠.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면, 뭐,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표현을 제가 했어요. 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시고,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아직은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잘못했다가 물려버리면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예요. 그래도 선택은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내가 아까 이제 다 힌트 드렸어요.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제가 목소리에다가 힘을 꽉 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눈치를 줬는데, 자, 우리가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든 주식 차트를 뭐 조금이라도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직전 전고점에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렸던 요 부분이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요게 굉장히 강력한 매물벽이었었거든요. 매물벽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녹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그래도 매수가 유리하다. 언제까지는 미국장이 열릴 때까지.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요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제가 그냥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요 시기가 올때막 주저리 주저리 뭐 나발나발 되고 이렇게 떠들다가 자, 요 구간이 이제 다가오게 되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요 구간에다가 힘을 팍 줬죠. 힌트를 드린 겁니다.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잘못했다가 물려버리면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자, 잘못했다 물려버리면 마음고생이 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하실 거예요. 그래도 선택은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내가 아까 이제 다 힌트 드렸어요.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눈이 있죠?
올빼미 눈들 이렇게 잘 쳐다보시고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 정도도 모르면 해외 선물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자, 동전을 위에다가 500원짜리를 탕 튕겨가지고 지금서부터 잘 보세요. 자, 500원짜리 한번 튕겨봐. 탕 튕겨가지고 손으로 딱 때렸는데, 500원짜리가 숫자가 나오거나 거북선이 나오거나 그러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여러분들 배팅을 하십시오. 지금서부터. 어디로 칠지? 배팅하십시오. 자,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갈비탕값 후원하십시오. 제가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 분석이 틀렸다 그러면 갈비탕값 5바이트. 자, 이것으로 오후 시황 두 번째 시황 마무리 했고요. 제 분석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인연의 고리를 만드시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저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폭락장이 지금 왔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한계하게 뭐 대략 개춘에 뭐 대략 계산해도 뭐 50만 원, 6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아까 제 먹은 친구는요,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돈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3, 4, 8억, 3, 4, 8, 4. 3, 4, 8, 4. 대충 여기 잡고. 3, 4, 4, 6. 뭐 거의 한 50만 원 돈 되네요. 갈비탕 한 그릇 값 치고는 정말 싸다. 정말 싸다, 진짜. 야, 50만 원 벌어주고 앉아가지고 9,000원 배팅하는 건데, 그래, 그걸들 못하나. 자, 두 명들은, 이미 수익 실현하라고 제가 다 문자 보내드렸고요. 지금서부터는,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한풀 쉬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미국 본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황 분석을 제가 별도로 내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구간은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직전 전고점, 여기, 이 전저점이 깨지지 않으면은 전략적으로 홀딩을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지금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지금 3454.50, 바로 여기입니다. 자, 대충 여기 되는데요. 자,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한번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주가가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제가 분명하게 못을 박아드립니다. 여기에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시원하게 갈비탕 값을 쏘십시오. 자, 쏘시면 제가 명쾌하게 여러분들 수익이 날수 있도록 정확하게 목표가를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4부 방송 녹음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그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떠드는 것 같아요.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